지구 천황과 헌원이 대립하던 고대의 한국 전설과 주술이 살아있던 한국적 판타지를 자신있게 선언한다. 칼 올라인. 한국적 판타지를 추구하는 칼 올라인. 새로운 맵과 몬스터, 그리고 돈값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출현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했다. 자체 개발한 게임 엔진으로 표현된 고대의 한국 필드는 칼 온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맵들을 연출한다. 노란색으로 덮여있는 초가 지붕과 날렵한 처마선이 살아있는 기와지, 맑은 물 위에서 돌아가는 물레방아까지 한국적인 요소들과 게임다운 환타지적 표현들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풍경은 저사양의 컴퓨터에서도 뛰어난 표현력으로 보여주는 칼 온라인의 강점이다.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장승숲은 장승이라는 모티브답게 음산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는데 주력했는데, 이 장승숲에 들어가면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몬스터가 있으니 바로 도깨비들이다. 아니,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도깨비들은 건장한 체구에 발차기까지 자라는 장정들이 아닌가? 칼 온라인에서는 정의와 무예를 좋아하고 수박이라는 고유무술에 능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깨비들의 정보를 모아서 창조해낸 몬스터라고 한다. 키고타를 쓴 도깨비, 키가 팔대장만한 도깨비, 수호령 도깨비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도깨비들의 추가는 그간 한국인의 한이라는 테마로 제작되었던 처녀의 원혼, 총각의 원혼 같은 음산한 몬스터와는 또 다른 개성을 느낄 수 있어 유저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한다. 칼 온라인의 또 다른 특징, 바로 이야기가 있는 퀘스트다. 단순 반복식의 레벨 올리기에 지루함을 느낀 유저들에게 재미는 물론 주위에 서 있는 NPC들의 관계와 칼 온라인의 배경 설화를 녹여내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런 퀘스트 중에 하나를 잘 풀어내면 강력한 신수로 변신할 수 있는 돈값을 익힐 수 있다. 장난꾸러기 도깨비를 잡아서 창의 부족품을 도깨비 NPC에게 넘기면 유저의 인벤토리 창에는 조그만 알이 하나 생겨나게 된다. 바로 그 알이 유저들을 강력한 신수로 변신시켜줄 신수의 알. 유저들이 정성껏 모은 경험치로 그 알을 길러내면 엄청난 힘과 방어력을 가진 세 가지 신수로 변신할 수 있다. 먼저 무사형 캐릭터들은 호랑이에서 모티브를 따온 용상 개군제라는 신수로 변화할 수 있으며, 주술사 캐릭터들은 봉황에서 모티브를 따온 건치현령 황선으로, 궁수 캐릭터들은 표범에서 모티브를 딴 투국으로 변신할 수 있다. 무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아이템 부적, 부적 각인 시스템을 알아야 칼 온라인의 진정한 파워 유저라고 할 수 있다. 아이템에 각인된 부적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템이 강화되기도 하며, 부적이 갖고 있는 이름에 따라서 확연한 기능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, 화려한, 전설의, 무모한 등 듣기에도 대단한 단어가 붙으면 그 아이템의 성능은 예측 불허가 될 정도라고 하니, 자신이 캐릭터의 상성에 맞는 부적을 잘 선택해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보는 재미, 칼 온라인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. 중세의 판타지보다 더욱 신비로운 고대의 한국으로 떠나는 여행, 칼 온라인. 설화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되었다.